내일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어떻게 내일 또 접근을 할지.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올해 시장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이 남았는데, 내일은 또 배당락일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배당락과 상관없이 시장을 네.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배당락이 어차피 뭐 일시적인 이벤트일 뿐이기 네네.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냐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그 전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똑같은 얘기를 드릴 것 같다고 언급을 좀 네.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었는데, 중요한 건 조금 더 이제 압축적인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0포인트 전후에서 일단 상승세가 좀 주춤해졌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12월 20일 날 외국인의 선물 매수 계약이 15,940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종가가 이제 2614포인트에 끝났는데, 보통 일정 부분 주가가 지수가 많이 오르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 선물 대량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고점으로 작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까운 일을 한번 들어보게 된다면은 8월 1일 날 네. 외국인이 선물 매수 계약이 17,985계약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가 2668포인트를 찍게 되면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시장 보는 어떤 팁이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급락이 공매도 금지 때문에 급락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가 나왔다는 것들은 적어도 추가 상승이 지수가 좀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20일 이후에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 기준입니다. 하락 종목수가 1092 종목이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수가 474 종목입니다.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이겠거든요.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인다라는 건 매도가 우위라는 거고요. 매도가 우위라는 건 파는 사람이 많고 투자 심리가 조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좀 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락한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별 종목 장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압축이 된다라는 말이 네. 거기서 나왔다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고, 당분간 이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매하신데 특히 조심하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리스크 관리를 그래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종목을 압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현금 확보가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 리스크 관리, 요거를 이제 이번 주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해 마지막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은 종목을 압축하자, 현금을 가지고 있자라는 의견으로 내년을 한번 조금 더 노려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 혹은 뭐 길게 봐서 다음 주까지 해서 새해 볼만한 업종 어떤 거 보세요? 일단은 뭐 바이오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바이오 반도체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 그쵸. 같아가지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시장 안 좋다고 그래놓고 이걸 보라 그런 게 조금 네. 이제 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쨌든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뭐 애플 관련주, 그러니까 비전 프로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여전히 당의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내일 애플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음 주까지 본다라면은 뭐한번 정도 들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어떤 차세대 이제 스마트 기기죠. 비전 프로가 2월 출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완성형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완성형 이전에 쇼케이스라고 측면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성도 조금 떨어질 겁니다. 일단 공개를 한다는 점에서 일단은 이제 의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애플 통이죠? 대만의 이제 거민치 보고서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2024년 비전 프로 출하량이 한 50만 대 정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겠죠.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소장 가치 측면에서 만약에 사신다라면은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원화로 한 45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에겐 할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애플을 이제 좋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할부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50만 대 정도 출시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종목들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라온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스코넥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 쪽은 라온텍,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스코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라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레도스 그러니까 이 비전 프로에 올레도스라는 이제 패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올레도스 전용 구동 컨트롤러 SoC 시스템 온 칩을 개발을 했고 매출의 50%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국내 대체할 만한 기업이 올레도스 관련돼 가지고는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 메타버스라는 게임 이쪽이 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 스코넥이라는 정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퀄컴과 관련돼 가지고 스냅드래곤, 스페이시스,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전 프로가 나오게 되면은 비전 프로 같은 XR기기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몰입형 컨텐츠 이 부분을 개발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체적인 어떤 업종이란지 섹터란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뭐뭐 관련주 이런 식으로 좀 압축을 시켜가지고 좀 이제 유망 섹터를 보시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 출시 기대감 스코넥과 라운텍 관련 네.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짚어주셨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네. 시초가에는 뭐 좀 보수적으로 하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좀 볼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볼만한 건 바이오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시장 어쨌든 흐름이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안 볼 수는 없을까? 제일 네. 그러니까 바이오가 어찌 보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일 높다라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지 흐름에 저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 최근에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12월 20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또 82,000원대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두 가지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머크사와 ALTB4라는 플랫폼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매각적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이데일리 단독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네. 매각이 아니라 이 플랫폼을 독점으로 이제 주는 변경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점으로 주는 계약을 하게 되면서 로열티 수입까지 기대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로열티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이 또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첫 자체 품목인 테르가제 요게 이제 2월 달에 식약처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보안을 통해서 계속 이제 품목 허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내년 초에 이제 허가 진행이 완료가 될 품목 허가가 완료가 될 것이라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내년 초에 또 첫 양산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병원을 상대해서 영업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계속 제품을 알리는 현재 그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어쨌든 시판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시장 상황 때문에 좀 짧게 잡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7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말 연초에는 확률 높은 쪽으로 가자. 네네. 네, 알테오젠까지 내일 시초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사님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